값진 노력의 땀방울로 꿈의 조각을 붙이는 10개월 차 신입 타일공 유백근 타일공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로 2mm? 여기 오케이. 안녕하세요. 타일을 하고 있는 유택근입니다. 이야, 건물이나 집에 이런 타일을 붙이시는 일을 하시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신입이시라는 거죠? 네, 이제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10개월 차. 네.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해보시니까. 뒤에서 보면은 기술자들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쉽게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와, 이거 보통 기술이 아니어서 할 때마다 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이 타일 일이 첫 직장이세요? 아, 첫 직장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바이오를 전공해서. 바이오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전공을 조금 살려서 예. 제약회사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약회사도 그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 때도 제약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학점도 좋고 수석으로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와, 아, 진짜요? 네. 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을 해서 입사를 했던 거예요. 제약회사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제약회사에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좀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짧게 6개월 정도. 아니 그 힘들은 제약회사를 6개월 만에. 네. 제가 제약회사 영업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신약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은 몇 개를 했네 뭐 이런 얘기를 매일마다 보고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일단 컸고 제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가 좀 가족들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 좀 궁금한데요. 부모님이 일단 좀 반대가 심하시긴 했어요. 어디를 가든 저한테 100% 맞는 직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있어 보는 걸 권유를 하시긴 했어요. 아니 그 퇴사하고 바로 타일 일을 좀 준비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기업을 잠깐 준비했었습니다. 아, 또 공기업을 준비하셨고. 네,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공기업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뭐 학원에도 또 다녔었고 이제 공기업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대부분 뭐 국민 자격증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능력, 그리고 영어 자격증. 하나가 전 국민 자격증이 하나가 없네. 저 예전에 그 어디 주류업체에서 나온 소맥 자격증이라고 했거든요. 소맥 자격증. 예. 네. 그 시간을 제가 옆에서 보진 않았지만, 네네. 얼마나 고단했을까 이게. 근데 저기 얼굴은 지금 요새비 더 고단해 보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윤 씨가 메이크업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을 좀. 내가 메이크업 자격증이 있는지를. 다양하게 웃음을 주시네. 아, 컨디션이 좋은데? 근데 이게 또 다 돈입니다. 이게. 맞아요.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네. 제가 낮에는 학원을 다녔고 이제 새벽에는 새벽 배송 알바를 했었어요. 그럼 잠을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자고 학원에 네. 가서 공부하다가 점심시간에 조금 자고 한 6시 정도에 끝나서 그때 또 집에 가서 준비하고 이제 다시 11시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대학 때는 공부만 하느라고 그걸 고민할 시간조차도 많이 없었고 새벽 배송을 하면서 투잡으로 용돈벌이로 잠깐씩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진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저도 잠깐 회사에 있었지만 제 자리는 누군가로 쉽게 대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의 가치를 키워서 좀 남들과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고 싶다. 그때부터 제가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타일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일단 되게 의아한 게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전공하고는 또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 몸싸는 일을 아예 안 해봤던 것도 있고 현장님?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때 유누님께서 그 해주셨던 말 중에 제가 무슨 나에 대한 큰 애정 없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얘기가 너무 와닿고 네네네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캡처도 해놓고 아 진짜 그 말을 듣고 제가 타이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거든요. 혹시 뭐 제 얘기 중에는 뭐 기억에 남는 게 없었습니까? 혹시나 뭐 저도 뭐 조금의 어떤 예 조셉도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오늘은 좀 기억해. 아, 네. 오늘 가사 다시 한번 보고. 예, 예. 오늘 방송, 예. 다시 한번 방송. 천천히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네. 쭉 보면은 혹시나. 슬로우.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가족분들은 좀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퇴사한다고 했을 때보다 더 반대를 하셨어요. 진짜 아예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얘가 미쳤나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약간 좀 뭐 험한 말 좀 나왔습니까? 네네 뭐라고? 정신 안 차릴래 저는 정신 차려서 타이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정신 차리고 타이를 하는 게 다른 건데 첫 출근한 현장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첫 출근했던 현장이 목동 현대백화점에 있는 현장이었는데 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할 줄 아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쓰는 일 위주로 하고 뭐 타일 박스 까고 날르고 네, 청소하고 이런 네. 거 위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빨리 가서 그날은 좀 빨리 퇴근을 했어요. 몇 시에 퇴근했어요? 그날 제 기억으로 2시 정도에 몇 시 출근인데요? 7시 반에 7시 반. 왜냐면 이제 고객 여러분들 오픈하기 전에 이제 빨리 가서 네네.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기분 무지하게 좋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타일이 원래 이런 건가 해서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2시에 딱 끝나니까 네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 그럼 보통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간이? 보통 7시 반에 현장 도착해서 일단 앞차 그럼 개 놓을게요. 태풍 일단 연마날로 저 셋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 저 다 갈고 파이프 같은 거 다 자르고 다 묻을 거고 올해도 안전하게 파이팅! 점심은 이제 뭘 드시나요? 배달 음식 먹기도 하고 네. 현장 근처에 있는 식당 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같은 점심이어도 이거 몸 쓰잖아요. 그렇죠. 네. 점심 꿀맛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차피 다 쓸 에너지니까 한 두 공기씩 먹어도 예전에 두 공기씩 드셨어요? 아 절대 못 먹었어요. 네. 거의 안 먹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그러니까 이게 또 달라요. 그렇죠. 네. 네. 어쩔 수 없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양중 무거운 거 양중하고 근데 집에서 짬뽕 먹으면 이 느낌이 안 나. 이 약간 섞어보도 위해서 이렇게 먹어줘야 이 느낌이니까. 먼지도 좀 들어가요. 먼지 맛이지 거의 절반. 집에서도 섞어보도 깔고 먹잖아. 그 보통 이제 우리 지금 팀원들도 그런 얘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전에 일 해봤어? 뭐 예를 들면 이건 그거는 딱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거 보면 답 나옵니다. 아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저 몸치라고. 재능 없다고. 네네 재능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엔 또 에이스로. 아 10개월 만에 에이스 된 거예요? 네, 그 단계가 있는데 네. 뭐 일을 도와주는 조공 단계, 준 기술자 단계, 이제 기술자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저는 이제 조공에서 그 준 위로 기술자 네, 그 사이 네,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이 10개월 만에 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서 또 그때 윤수 씨도 그랬거든요. 겨울에 도배할 때는 진짜 너무 힘들다고. 네, 맞아요. 예, 타일도 겨울이 엄청 힘든 편인 게. 접착제들이 되게 그 온도에 민감해서 섞을 때나 이런 것도 되게 더 힘들고 더 빨리 굳고 이런 것도 있고 신축 현장 같은 데 들어가면 창문이 안 달려 있거나 그러니까 그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추워서 날씨 생각해보세요. 이게 7시쯤에 모여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겨울 7시면은 와 진짜 아찔해요. 진짜
진짜 눈 와. 진짜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손이 너무 아파. 손이 아프잖아. 끝이 막. 아우. 그러니까 그거를 몇 시간을 참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일할 때는 열이 올라와서 괜찮은데 잠깐씩 쉴 때 그때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 몸이 어느 정도 왜냐면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힘든 점이 있습니까?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온몸의 근육들을 안 쓰다 보니까 아, 근육통. 네, 근육통이 일단 너무 심했고 시멘트 날리고 소음도 되게 심하고 이런 환경들이 적응도 안 되고 작업하다 보면은 글라인더 날이나 이런 게 부러지면서 의도치 않게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허리나 손목도 아프고 그런 부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파스나 진통제 먹고 그냥 일을 했거든요. 왜냐면 다음에 또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과정이 있었고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나아진대요. 네, 괜찮아질 거다. 그 얘기를 해서 버티고 했거든요. 그때는? 네, 신기하게도 지금은 괜찮아요. 네, 일하면서 잔 통증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몸도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뭔가? 아무래도 좀 두꺼워지고. 신입이었을 때 일당은? 저는 10만 원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팀장님이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해서 팀장님 마음에 들면 너 합격. 그러면 지금은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 일당이 얼마나? 지금은 15만 원. 아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태근 씨처럼 찾아 나가고 열심히 하면 예 뭐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 내가 지금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지금 태근 씨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 막노동자, 노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희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 1mm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데 그렇게 막노동자, 노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어떤 성인 아주머니가 이제 애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저렇게 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아닌데 이런 거에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작업복을 입고 식당에 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제가 29인데 뭐 지금도 늦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조금 더 젊었을 때 뛰어들었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무궁한 발전이 있으니까 기술이. 이게 마감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끝났을 때 보람도 느끼고. 저는 그런 섬세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로서 프라이드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월급 받으면서 이제 제 노동의 가치도 같이 느끼게 되고 돈의 소중함 이런 것도 배우게 되면서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